동대문구가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이 강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길찾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과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소득 양극화 등 8년간의 구청장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1시간 30분 동안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 특강은 2011년부터 시작된 동대문구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씩 사회 여러 분야의 저명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